새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어떤 새로운 분쟁. 네. 요걸 간단히 보고 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자, 새로운 분쟁이 뭐가 제일 많을까요? 새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새롭게 나타나는 분쟁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집주인께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경우예요. 우리 현재 법은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 집주인의 아들이 와서 살겠다 또는 시골에 있는 집주인의 부모들이 서울에 와서 살겠다 이런 경우에 이게 뭐가 문제되냐면 아까 계약 갱신 우리가 형성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계약 갱신 우리 권리를 집주인께서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 사유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이 살겠다, 직접 살겠다 하는 거거든요. 이 관련 상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직접 사시나요? 물론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부모님이 올라오실 수도 있겠죠. 또 아드님이 제대를 했다든지 외국에서 돌아왔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이새 법이 시행되는 게 1가구 1주택 여러 조세와 관련해서 실거주 요건과 관련되면서 비정상적으로 내가 와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상담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죠. 이 한편을 이해하면서 한편은 정말 사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2년 더 갱신할 수 있는데, 그게 나의 법적 권리인데, 정말로 사시겠다고 한다면, 네, 우리가 수용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나의 법적 권리인데, 정말로 와서 사시는지, 그건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데, 정당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우리가 개정을 하면서 내가 직접 살겠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이 거절된 이 임차인의 경우, 그러니까 임대인이 직접 살겠다는 이유로 해서 계약 갱신이 거절당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그 집이 정말로 누가 와서 사는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집이 임대되지 않고 있는지, 즉, 만약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 와서 산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막상 몇달 지나서 제3자에게 세를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그 새로 들어오신 임차인께서는 당연히 확정일자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현재 법은 주민센터에 가면 그 집이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그때 보증금이나 월세는 얼마였는지, 이런 것을 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으면 그냥 전화로 아 이번에 누가 들어가서 살기로 돼서 계약 갱신 안 됩니다라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죠. 그래서 현재 법은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내가 계약 갱신을 이분이 직접 살겠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걸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센터 계신 분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정말로 이분이 집주인이 직접 와서 살겠다는 이유로 갱신이 거절됐는지, 그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상담해 드리냐면, 자, 집주인이 이제 전화를 해서 아들이 제대해서 가서 살기 때문에 나가주세요라고, 계약 갱신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라고 할 때, 그걸 서면으로 달라고 하십시오. 서면으로. 서면으로 안 보내주면 내가 서면을 보냈어요. 내용 증명으로. 언제 당신이 어떻게 전화를 해서 직계존속 또는 소유자 직계비속이 와서 실제 거주하겠다는 그 사유로 갱신을 당신이 거절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내냈어요. 이게 지금 이 우리 법에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법의 맹점인데 만약에 집주인이 그렇게 실제 살겠다라고 통지해서 계약 갱신이 안 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아주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렇게 해서 설령 나간다 하더라도 그런 근거를 가지고 나중에 주민센터에 가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물으시겠죠. 그걸 누가 하겠어? 내가 지금 갱신 안 돼서, 그것도 지금 열불 나는데, 그래서 나가서 겨우 집을 다른 데 가서 지금 임대차를 다른 데 가서 살고 있는데, 내가 내가 살았던 데 가서 그걸 내가 하겠어? 시간도 없는데? 맞아요. 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 법은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부당하게 살 것처럼 해서 그렇게 허위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법에서는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그 규정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허위로 내가 직접 살 것처럼 해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못하게끔 법이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법은 허위로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에 손해배상이 갱신 거절 당시의 3개월 분의 월세예요. 너무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더 늘려서 이게 드러날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히 큰 손해를 보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여러 불필요한 그런 논란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갱신 거절 당시에 3개월 분의 월세, 그 다음에 임대인이 얻은 이익, 임차인이 입은 손해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배상액인데 임대인이 얼마 이득을 얻었는지 우리가 얼마 손해를 받는지는 사실상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갱신 거절 당시에 3개월 분의 월세 이게 바로 잡히는 건데 눈에 저는 이것을 크게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와서 사신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 실제 거주라는 것도 그냥 살짝 와서 그냥 고향이 부모님 와서 한두 달 있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다는 이야기는 2년 동안 만약에 그게 거절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2년 더 살 수 있잖아요. 그 2년 동안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런 분쟁들이 너무 많이 나왔었는데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할 경우에 임대인이 입을 손해를 더 크게 법에다가 만들어 놔야 된다. 이것은 꼭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분쟁들이 있는데요. 자, 내가 적법하게 갱신했어요. 갱신하고 나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새 주인이 와서 나가라고 한 게 어떻게 하느냐. 자, 올 3월 이 수원지방법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자, 새 주인이 와서 내가 살겠다고 당신 나가라고 한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갱신을 해서 늘려놨는데 옛날 집주인이 집을 팔아가지고 새 주인이 나타나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할 경우에 안 된다는 겁니다. 법원이 당연히 안 돼야겠죠. 네, 이건 상식적으로도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임대차 계약했을 때 그 집주인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임대차 갱신을 해놨는데 그 후에 집주인이 집을 팔고 새 주인이 와가지고 내가 살겠으니까 나가라?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좀 조심해야 될 판례가 하나 올해 나왔는데 저 이 대법원 판결에 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불만이 많은 사람으로 비치는가요? 자, 올 5월에 대법원 판결이 어떤 판결이 있었냐면요.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가 아니라 상가임대차예요. 근데 그 법적 구조가 똑같아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안이라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자, 올 5월에 대법원이 뭐라고 나왔냐면 상가임대차 경우에는 월세를 3번, 즉 3번의 월세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은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번입니다. 더 짧아요. 2번의 월세에 이르도록 월세를 내지 않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비록 2번, 자 주택인 경우는 2번, 2기, 상가인 경우는 3기, 그 월세에 미치도록 연체한 건 맞는데 나중에 그걸 다 냈어. 그래서 계약 갱신을 통제할 때는 밀린 월세가 없어. 이럴 때 문제예요. 이럴 때. 근데 유감스럽게도 대법원은 그때도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그때 갱신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계약 해지의 문제가 아니고 갱신하려고 할 때 그 갱신 시점에서 2기의 월세가 밀려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 판단은 지난 2년 동안 한 번이라도 그 2기에 해당하는 월세가 밀릴 때가 있었으면 갱신 거절해도 된다. 즉 임차인이 갱신 못한다라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판결한 거예요. 근데 워낙 그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자칫 이 대부분 판결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적용될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지금 이제 마무리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 내가 비록 월세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사정 뭐 그런 것 때문에
월세를 좀 밀렸지만 마지막 때 다 내고 2년 갱신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5월의 대법원 판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사는 우리 이전에 사람과 그 가족이 사는 그 거주 공간 그것의 가치가 어떤 돈의 가치에 못지않게 높게 평가되고 또 이해되는 그런 어떤 임대차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지금의 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 또 이런 불평등 이런 문제가 왜 나왔는지 그동안 정책이 있었지만 왜 실패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그런 정부 당국의 부동산 백서를 우리 국민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말씀 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